지구로 강유상마하며 팔괴상탕하야 거진애정하여 윤지에 풍부하며 이러니에 운행하며 일한일서하야 건도 성남하고 건도 성여하니 근지대시오 혼자성물이라. 전통 유교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혼원을 깨우는 그런 교육의 장을 꿈이 남유진 시장께서 여러분들 모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시장님께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박약회 중심에 서서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이용태 박사님 참 존경합니다. 살아오신 삶도 그러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견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오래오래 이 나라의 근본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국의 정성을 다하여 이 시대의 귀감이 되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23일 온갖 정성과 온갖 힘을 기울여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박약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우리 박약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우건 사무총장에게 고맙다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약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만 명의 수강자를 냅니다. 내년에는 한 100만 명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성교육을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은 80만 명의 대부분은 초중고등학교의 어머니들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설문지를 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런데 박약회 강의를 들으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다.